알았죠. 솔직한 나의 마음을. 안녕하세요. 금파여행TV입니다. 오늘은 충남 태안군 수원면 천리포 수목원을 소개합니다. 천리포 수목원은 총 62헥타르의 규모로 밀러가든, 에코힐링센터, 옥년원, 낭새섬, 침엽수원, 종합원, 큰골 등 7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 일반인들에게 개방되고 있는 공간은 밀러 가든과 에코힐링센터이며, 미국 펜실베니아 출신의 칼 펠리스 밀러는 1979년 한국으로 귀화해 민병갈로 살며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수목원을 설립했습니다. 서해안의 숨은 보석 천리포 수목원은 국내 최대 수종의 목련 800여 종, 호랑가시나무 500여 종, 동백나무 1,090여 종, 무궁화 300여 종, 단풍나무 200여 종 등 16,000여 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바다와 인접한 천리포 수목원은 내륙보다 목련이 천천히 개화해 4월은 노란색, 붉은색, 흰색으로 다양하게 핀 목련을 감상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천리포 수목원이 목련 필 무렵을 주제로 2023년 제6회 목련축제를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최하며, 목련을 주제로 하는 봄꽃축제는 국내에서 천리포 수목원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축제는 공개지역인 밀러가든, 에코힐링센터와 평상시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 교육, 연구용 지역인 비밀의 정원과 목련원 두 곳을 추가로 개방해 총 4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공개지역인 밀러가든에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백목련, 자목련뿐만 아니라 별 모양의 별목련, 꽃송이가 어른 손바닥 크기만한 목련 등 다양한 목련을 감상할 수 있으며, 비공개 지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자율탐방 형식의 비밀의 정원 트래킹과 프리미엄 가이드와 함께 걷는 비밀의 정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예약과 별도 이용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천리포 수목원 홈페이지나 네이버 천리포 수목원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날 천리포 수목원을 찾은 금파부부, 비공개 지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생략하고 공개 지역인 밀러가든 내 오솔길이 잘 만들어져 있어 오솔길을 따라 산책하며 다양한 꽃들과 목련꽃이 가득한 수목원에서 치유와 휴식을 얻고 다채로운 봄꽃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 충남 태안 천리포 수목원 목련축제를 소개했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죠. 날 안아줄래요? 언젠간 내게 닿기를.
처음 설레는 나의 마음이
깨질까봐 겁나. 처음 설레는 나의 마음이 언젠간 내게 닿기를 부르던 날에 맘에 봄이 있다면 그대가 줄래요. 그리운 날에 나의 눈이 젖으면 날 안아줄래요. 금파여행TV는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여행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천리포 수목원 옥년과 다양한 벚꽃 향연 영상을 잘 보셨는지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